자, 이번에 영상 찍어볼 인어예요. 자, 이게 간략한 형태. 머리카락, 얼굴, 가슴, 허리, 꼬리, 팔, 뒷머리카락. 이런 형태, 좀 간략한 형태의 인어예요. 좀 간략, 막 크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막 인간형이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시작해볼게요. 박스 플랫을 아닌 걸로 인간형 잡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세모 두 번. 세모 두번 하고, 이렇게 선을 내주고, 여기도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선을 내줬어요.
이렇게 선을 내주고 아래쪽 한쪽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해주고 저기 맞춰서 한번 접어요. 접고 선을 한번 내줄 거예요. 여기 선이 여기 가게 여기 맞게 긋고 여기 쭉 당겨서 여기 선 있죠? 여기 선이 여기 맞게 하고 여기 선만 내주고 다시 이렇게 해줘요. 돌려서 여기 여기는 여기 만져보는 선인 거 있죠?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요. 돌려서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넣고. 하고 이제 여길 여기 선했던 거 맞춰서 다시 내려줘요. 내려주고 여기 올려주고 돌려서 이제 얘가 가슴이 되고 얘가 팔이 되고 뭐 여기가 얼굴이 될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꼬리겠죠? 이제 여기 팔할 부분을 얇게 자, 여기 가게. 얇게 만들 거예요. 선 내고, 선낸거 맞춰서. 자, 여긴 살짝 꺾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한걸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빼줄 거예요. 해주고 이제 여길
딱 이렇게 접어 내려줘요. 그럼 이게 이쪽이 뒷머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깔끔해지긴 하는데, 이러면 이거 색 반전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색 반전을 해줘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안 찢어지게 잘해서 여기를 잘 뒤집어 까줘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조금 면적을 넓혀줘요. 여기가 얼굴이 될 부분이거든요. 얼굴 내야 되니까 적당히 얼굴 만들 만큼 잘 면적 넓혀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고 할 거예요. 적당히 해주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살색을 보이게 해주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적당히 한겹한겹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한번 올리고 어거지로 한번더 올리고 어거지로 한번더
목이 이렇게 되는데, 뭐, 가려질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적당히, 마구마구 올려줘요. 한번더 올릴게요. 자, 이쯤 올리고, 이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올라가서, 이렇게 앞머리가 됐고, 뒷머리 할건 이렇게 됐어요. 적당히 조금 내려주고, 이제 여기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여기 적당히 벗겨내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해요. 저는 적당히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잘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 목 부분은 여기를 좀잘 떼줘서 이렇게 적당히 뜬 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목을 가늘게 만들어요. 가늘게 만들고 여기 뜨는 거는 그냥 뜨는 대로 입체감 있게 활용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오늘 적당히 색감 보이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가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색감 이렇게 색반전 안 해서 할 거면은 그냥 그러셔도 돼요. 대신 그러면은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색감 보이게 해서 가슴을 잘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상체잖아요. 이제 배가 문제예요. 배는 적당히 배에 나올 부분만큼 어림잡아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배를 어느 정도 나오게 할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 만큼 잘 빼서 당겨주고, 그리고 잡을 때안 찢어지게 잘 봐주시고, 하고 머리가 이렇게 안 잡히게 잘 주의해 주시면 돼요. 머리가 안 잡히게. 여기 접힌 부분만큼 여기를 그냥 조금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 접힌 부분만큼 여기를 좀 올려주고 잘 다듬어주고 비율 안 맞다 싶으면 여기 조금 빼주고 잘 비율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는 머리카락 할 거니까 조금 정리해주고 여기도 머리카락 모양 나게 적당히 해줘요. 적당히 잘 해주고 여기는 그냥 마저 벗겨주고 이렇게 하고 팔 부분을 여기를 좀 당겨줘요. 당겨주고 여기도 당겨줘요. 당기고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서 여기 공감 한 다음에 좀 잡아서 여기 면적이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가려지게 색반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거슬리니까 이렇게 가려지게 한 다음에 팔은 잘 다듬어서 팔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이제 어깨가 되는 거죠? 어깨 라인을 잡아주고 어깨를 만들어줘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어깨를 만들고 이제 아래로 가서 꼬리
꼬리는 여기 선 나온 거 있죠?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해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지느러미 맞는 걸 해줘요. 지느러미 맞는 걸 해주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해서 내려주고 이걸 내려준 만큼 잘 깎아주면 이렇게 지느러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걸 잘 하면 돼요. 이걸 이제 몸이랑 꼬리를 잘 다듬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잡고 펴줘요. 펴주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줘서 범치할 걸 배랑 물고기 배랑 나누고 나눈 거에서 얇아지게 하면서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곡선을 좀 잡아줘요. 곡선을 잡아주고 어깨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여기를 좀잘 다듬어주고 이제 어느 정도 팔은 팔 모양 잡아주고 가슴 모양 잡아주고 모가지 모양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듬으면 이제 이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걸려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어적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형은 좀잘못 적기도 하고, 박스 플랫 아닌 형태로 잡은 것도 또 거의 처음이라서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인어적기 완성입니다. 끝.